안녕하세요. 일정 읽어주는 남자 양일수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국내외 주요 경제 지표와 이벤트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투자에 참고할 체크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11일부터 나흘간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현재 세제 개편, 탈원전, 부동산 대책 등 여야가 서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 정기국회에서 여당은 민생 예산 등을 위한 개혁 입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화요일 11시에는 미국의 구직과 해고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7월 JOLT 구인 이직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 지수는 노동통계청에서 발표하며 미국 기업들의 고용 동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12월부터 우상향하는 모형새를 보여주다 5월 소폭 하락 후 6월에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번에 소폭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정책인 미국 우선주의와 일자리 회복이 미국 고용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이어갈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내 시간 기준으로 13일 오전 2시 캘리포니아에서 아이폰 10주년 기념판 아이폰 7S 시리즈 애플 TV를 함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아이폰 8은 전면 가상 홈버튼,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에 특화된 듀얼 카메라, 안면인식 3D 센서가 이번 신제품의 강점으로 꼽힙니다. 삼성, 애플, LG 등 대형 기업들이 비슷한 시기에 핵심 신제품을 공개하며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전망합니다. 제품의 초기 판매 우위가 올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의 향방을 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9시 30분에는 미국 8월 생산자 물가 지수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매월 노동통계국에서 발표를 하는 지수로 관심 있게 보셔야 하는 지표입니다. 인플레이션 지수로 불리는 생산자 물가 지수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민감도가 매우 높은 지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미치는 영향은 채권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며 이자율의 상승을 불러오게 됩니다. 따라서 생산자 물가 지수에 시장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 기준으로 지난달 마이너스 0.1%를 기록했으나 이번 8월 예상치는 0.3%로 소폭 상승이 예상됩니다. 오후 9시 30분에 발표하는 미국 8월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소매 제품과 서비스 가격의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고용보고서와 함께 금융시장이 가장 상세하게 분석하는 경제지표의 하나로 여겨지며 시장의 민감도 또한 매우 높은 지표입니다.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식품과 에너지 부분을 제외한 지표로서 급격한 상승 시 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 기준으로 이전 0.1% 상승했던 지수는 이번에 0.2% 소폭 상승이 예상됩니다. 9월 15일 금요일부터 국내 선택 약정제도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선택 약정제도는 단말기를 구입할 때 받는 공시 지원금을 받지 않고 매월 통신요금을 할인받는 제도입니다. 현재 약 1,400만 명이 이용 중인 제도이며 할인율 인상 시 연간 약 1,900만 명의 가입자가 이용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추가적으로 할인되는 요금 규모는 현재 대비 약 1조 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제점은 현재 기존 가입자 1,400만 명에 대해서 할인율 인상을 적용할지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사들이 대립 중인 상황입니다. 만약 기존 고객들에게 적용한다면 3대 이동통신사의 매출이 3천억 원 이상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신규 가입자에게만 할인율 인상의 혜택이 돌아간다면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이 제한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5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에 치열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오후 9시 30분에는 미국 8월 소매 판매 발표가 있습니다. 소비자 지출은 전체 경제 활동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소매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에 달합니다. 투자자들과 경제학자들은 소매 판매 보고서를 소비자 지출 패턴 변화를 파악할 때 가장 뛰어난 지표로 여기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 지수는 예상 밖의 변화가 나타날 경우 주식시장이 크게 동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지표입니다. 약 1년간 미국 소매 판매는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점진적으로 상승했지만 이번 8월 예상치는 0.25%로 전월 대비 소폭 하락이 예상됩니다. 다음 주는 19일에서 20일 양일에 걸쳐 진행되는 FOMC 회의가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외 핵심 일정을 콕콕 집어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휴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